않겠습니다만 일단 그 득점을 하면서 문인의 존재감을 아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욱더 붙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른쪽 뒷공간 쪽으로 파고듭니다. 빠르게 스피드 붙어 잡고 있습니다. 밀리치! 선제골! 밀리치! 수원 FC의 강한 밀리치가 오늘도 만들어냅니다. 1대0 앞서 나가는 성남입니다. 아, 밀리치 선수가 오랜만에 첫 선발 출전했거든요. 네. 그것도 수원 FC 상대로 첫 선발 오랜만에 선발 출전. 왜 오늘 수원 FC 상대로 또 선발 출전했는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확실히 수원 FC에는 강한 밀리치 선수예요. 네. 자, 밀리치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오늘 경기의 출발입니다. 자, 이거 오른쪽 뒷공간으로 클럽하우스의 네, 헤딩 연습하는 기계로 네.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고 네, 얘기를 전에 들었고요. 효과를 볼 수 있을지요? 자, 흘려보내고 높이 올라갑니다. 헤딩! 슛! 밀리치의 추가골이 나오는 성남입니다. 오늘 김영일 감독 해설위원과 약속한 밀리치의 골. 아, 약속을 지키네요, 밀리치. 아, 지금 프리킥 상황에서 너무 네. 뒤에 있길래 아, 경합 를 안 하고 뒤에 왜 서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아 세컨볼을 따먹기 위해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밀리치 선수입니다. 네. 아 들어가면 감독과도 네. 약속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김영일 해설위원과 경기 전에 짧았는데요. 이스칸드로프
곧장 왼쪽으로 건네줬습니다. 자, 성남 지금 공격 숫자가 많습니다. 올려줬어요. 뮬레체! 뮬레체! 골! 한 골 따라갑니다. 스코어는 2대1. 지금은 뭐 전반전 실점과는 완전 정반대 상황이죠. 예. 여기에서 성남이 빠른 전환에서 자신들의 수적 우위를 잘 이용하면서 윤대치 선수가 13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7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던 윤대치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한 골을 얹어놓습니다. 성남 팬들은 추격골이지만은 예. 거의 뭐 결승골 터진 듯이 지금 좋아하고 있고 지금은 성남의 공격이 4명이었는데 최종 수비는 그렇게 많아요. 중앙에서 권순영 이스칸데노프 왼발 크로스 뮬리치 쪽입니다. 아, 뮬리치 다시 패스를 시도했고 골자 내면서 골이에요. 뮬리치의 골이 터졌습니다. 1대5로 먼저 앞서가는 성남FC입니다. 자, 수원에서는 수원FC는 볼 처리 과정이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볼이 네. 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잭슨 선수인가요? 자, 볼을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수원FC의 수비 보시죠. 자, 그래서 왼쪽을 두드렸고 가볍게 올라온 과정인데 잭슨의 아 대포볼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권순영도 함께 서 있습니다. 이태희 골키퍼는 네. 누가 될지 잘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남쪽에 함께 벽을 쌓고 있는 성남 세 명의 선수들이고요. 뮬리치! 뮬리치는 확실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뮬리치의 선제골 1대0으로 앞서가는 성남FC입니다. 와, 대포안을 때릴 거라 생각했는데 기교 있게 감아때렸어요. 네. 뮬리치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올 시즌 11번째 골. 성남이 후반전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이런 모습과 김남일 감독의 용병술은 적중합니다. 후반에 교체 투입된 뮬리치가 헤더 그리고 오른발 슈팅 예열을 이미 마친 상황에서 프리킥을 통해 선제골을 기록해냈습니다. 수원이 따라붙고 그 나은 다음에 약간 좀 체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페이스가 성남으로 좀 마지막에 갑니다. 양팀 모두 좀 쥐어짜는 에너지를 네. 다 쓰고 있는데 자 이스칸데로프 뮬리치! 뮬리치! 와, 뮬리치 정말 대단하네요. 네, 결국은 뮬리치가 해결합니다. 오른발 슈팅, 이거는 뭐 이 날아간 이 코너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건 못 따라갑니다. 이건 아, 못 따라가요. 오른쪽 상단 구석을 정확히 뚫고 들어가는 뮬리치의 슈팅. 자, 시즌 10호 골,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는 뮬리치. 자, 두 경기 네. 연속 골입니다. 지금 성남이 계속 흐름을 잡아가고 있었고요. 수원이 네. 하는 느낌입니다. 네네. 네. 박성 선수하고 권기표 선수가 거기서 이제 호흡을 잘 맞춰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 자, 뺏었어요. 자, 뮬리치입니다. 1대1 찼습니다. 뮬리치와 강현부. 아, 선발 다시 한번 더! 들어갔어요. 뮬리치! 야, 그래도 결국 뮬리치는 뮬리치네요. 아, 근데 이거는 그랜트 선수 실수가 좀 네. 너무 컸어요. 자, 이렇게 뮬리치 선수의 선축골로 성남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일단은 세 경기 아, 썼던 건 벗어났습니다. 네. 이거는 좀 의미가 있고 특히 지난 경기에서 그랜트 선수하고 밀리 선수의 맞대결은 그랜트 선수의 판정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쵸. 오늘은 지금 실수 때문에 슈팅이 구사보가 딱 등을 져놓고 거기서 네. 내주면 밀리첸과 슈팅 때리는 자, 뮬리치 속으로 연결이 되는 이유이 빠릅니다. 자, 뮬리치 김 뮬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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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에는 뮬리치가 있었습니다. 아, 테스트처럼 밀고 들어갔어요. 저돌성이었습니다. 4대1 만의 골을 만드는 성남입니다. 자, 이유현 선수가 따라붙긴 했지만 네. 압도적인 힘 그리고 굉장히 지금 발이 다리가 길기 때문에 성큼성큼 뛰어가면서 이걸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 이 몸싸움 그냥 긴 다리로 밀고 들어가면서 약간 중심을 잃었는데 충분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많이 시도해 보았습니다. 양동현 선수의 지금 적극성 일단 볼을 빼앗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수원도 오 열렸어요. 밀리치 빨라 밀리치 제치고 밀리치 밀리치 많은 골을 만들어내는 밀리치 상대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탄천의
황제입니다. 야, 그런데 이게 정말 순간 동작이 빠르네요. 네. 저거 치고 나갈까 했는데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집중력, 상대의 백패스를 놓치지 않고 공에 집중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김현성 일단 몸싸움에서 밀렸거든요. 그리고 박윤호 선수가 백패스 한다는 게 조유민, 유현 골키퍼, 김건웅 선수 이 수비 라인과 합이 맞지 않았고 양팀이에요. 일단 수원FC가 이대로 간다라면 승점 3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숫자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 슛! 와!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아, 밀리치 지난 경기 득점 이후에 오늘은 득점이에요. 없나 보다 하는 시점에서 네. 바로 때립니다. 득점 밀리치. 오늘 멀티골이에요, 밀리치. 그렇죠. 와, 가슴으로 잡아놓고. 아, 지금 한 골 넣었죠? 네. 7호 골을 만듭니다. 오늘 밀리치 선수가 경고는 한 장도 없고요. 멀티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슴으로 잡아놓고 이거는 강한. 자유롭게 놔뒀다는 게. 예. 네. 그대로 좀 성남 좀 실점과 이어졌네요. 예. 자, 제르소의 선제골, 홍성욱의 자책골로 1대1이 됐지만 다시 주민규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2대1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뮬리치입니다. 오른발로 잡아놓고 뮬리치 슈팅! 골! 뮬리치! 이번에는 뮬리치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2대2 동점 성남FC입니다. 네, 지금도 좀 시선적인 패스 이어받자마자 가볍게 부드럽게 턴 이후에 강력한 오른발 슈팅 그대로 낮고 빠르게 깔려 들어가면서 우승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는 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골을 허용한 지 채 1분이 지나기 전에 곧바로 뮬리치가 오른발로 피니시. 조금 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서 부드럽게 강한 슈팅이 리오퍼스트 쪽으로. 초반에 이 광주가 풀어나오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성남이 본인들의 흐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스피드 있습니다. 힘도 들어갑니다. 뮬리치. 스피드 타쇼! 세르비아 출신의 알렉스를 따돌리면서 밀리치가 올 시즌 3호 골을 장식합니다. 아, 저 마스크 안에는 하얀 아무래도 치아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야, 역습 상황에서 밀리치가 이렇게 만들어준다? 상대 팀들은요 겁납니다. 왜냐면 빨라요 밀리치. 가만히 서 있어도 제공골에서 위협을 준. 짧게 최전방까지 이희균 겹치는 상황. 이번엔 보시 쪽을 바라보고요. 벨살 밀리치의 멀티골이 터집니다. 2대0입니다. 이거는 경고받아도 된다. 우통 벗겠다. 보여주는 밀리치입니다. 경고받으면 퇴장이에요. 경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야, 이렇게 웬일입니까? 퇴장입니다, 밀리치. 경고 있었어. 이게 짧다 보니까 박스 안에까지 출입되기는 좀 어려움이 나타났고요. 예. 길게 열어줍니다. 그대로 바운드가 되면서 박스 안쪽. 이지영 이어받고 박스 안쪽에서 올려줍니다. 골! 뮬리치! 이시영의 크로스에 의해서 높이의 강점을 가진 뮬리치 선수의 헤더골로 동쪽골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뮬리치의 높이를 활용한 크로스 그리고 이어서 동점골 오늘 경기 원점이 됐습니다. 자, 김남일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하면서 오른쪽 측면에서의 이시영의 크로스 머리가 하나 더 높았던 밀리치 선수가 꽁충 뛰어올리면서 동점골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서 완벽한 크로스 jedno igranje rukom štopanje lopte i šansa da svoj prvi pogodak u Koreji zabije Faisal Mulić. On je namjestio loptu, on se sprema izvesti kazneni udarac, zabit će ga prvi pogodak sezone i za njega i za Song Nam. 89. minuta 1-0.
Thank you.
1-0 vodi Velež. Strijelac igra sa brojem 89 Mulić. Žuti karton dobio je Branimir Cipetić zbog ovog skrivljenog 11 terca, a Mulić je uzeo zalet. Fejsal Mulić, siguran, snažan udarac u stranu. Velež je izjednačio 2-2 na Pecari. Potpuni povratak Veleža u igru nakon onog rezultata od 2-0. Govorio sam da onaj gol Ćosića će im puno značiti. I evo, vratili su se u igru. Dudićeve izmjene su rodile plodom. Malo je i promiješao karte Feđa Dudić. Velež došao do 11 terca i do pogotka. Drugi gol Veleža u ovom susretu i drugi gol Fejsala Mulića u ovoj sezoni. Ali Erić je odbranio taj njegov udarac. Tu je Ive Habović, ali mislim da će Mulić definitivno šutirati. Mulić, 2-0 vodi Velež. Sada je vjerovatno sve gotovo. Fejsal Mulić, 88 minuta. Kakva utakmica da se postigne debitantski pogodak pod dresu Veleža za Fejsala Mulića. Velež Zrinski od 88. minute, 2-0. Presretan Feđa Dudić, kako i ne bi bio, naravno, protiv jednog od najljučih rivala. Njegova ekipa je pred vratima pobjede. Horkaš je krenuo, napravio jedan korak.